안녕하세요. 안인모입니다. 클래식 공연장에 가기가 망설여지기도 하죠. 오늘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교향악 축제 올해로 무려 35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2023년 교향악 축제에서는요. 17개 오케스트라, 18개 협연진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정말 다채롭죠? 이 중 제가 추천하는 공연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다 토요일 공연이네요. 먼저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데이비드 리 부지휘자가 함께합니다. 첫 곡은요.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의 서곡이에요. 람빠밤 람빠밤이 우렁찬 이 리드믹 모티브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신이 번쩍 들죠. 그리고 이날의 협연자는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페인의 국보급 피아니스트인 마르틴 가르시아 가르시아입니다. 쇼팽 콩쿠르 파이널에 오른 유일한 스페인 피아니스트죠. 마르틴은 3위에 입상함과 동시에 피아노 협주곡 최고 연주상도 거머쥐어요. 그러니 마르틴이 오케스트라와 어떻게 발걸음을 함께하는지가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게다가 연주곡은 바로 우리의 삶이 엉망일 때 들어야 할 질서 정연한 고전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5번 황제입니다. 1악장 시작에서부터 바로 피아노가 나서서 오케스트라를 압도하며 기세 등등하게 등장하죠. 그리고 아마 저뿐만은 아닐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 곡의 2악장 아다지오와 사랑에 빠져 계시죠. 이 2악장에서 3악장으로 바로 쉬지 않고 아타카로 이어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 3악장 빠른 론도입니다. 이 영화 불멸의 연인에서 이 2악장을 거의 전부 다 들려주는데요. 그리고 또 2악장 3악장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을 훌륭한 전환으로 연출을 했죠. 여러분들 이 영화도 꼭 보세요. 이 곡의 황제, 엠퍼러라는 제목이 붙은 건 이 곡이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황제라서 이기도 하면서요. 또 이 곡에서 황제 같은 당당한 자신감과 우아한 기품이 함께 느껴져서인 듯합니다. 힘찬 연주가 끝나면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번이 연주됩니다. 이 곡으로 쇼스타코비치가 작곡가로서 확고한 명성을 얻게 되죠. 특히 금관악기와 타악기로 콘서트홀을 요동치게 할 화려한 사악장 서울시향의 연주로 꼭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두 번째 추천 공연은 바로 아시아의 진주라 불리는 경기 휘라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이에요.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가 지휘봉을 잡고 낭만시대 리얼 천재 멘델스존이 셰익스피어의 연극 한여름밤의 꿈의 음악으로 작곡한 한여름밤의 꿈의 서곡으로 초여름의 싱그러움을 머금고 출발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첼리스트 김두민의 협연으로 로베르트 슈만의 첼로 협주곡이 연주됩니다. 1악장의 슬프고 먹먹한 주제 선율과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서성이고 주저하며 동요하는 모습에 이어서 극도로 아름다운 2악장 여러분 첼로와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3악장 카덴차에서 결국 첼로는 혼잣말을 늘어놓으며 우리를 눈물짓게 합니다. 마지막 곡은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이에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에 마 단조로 좌절을 노래하다가 오보에와 호른 등 관악기가 아주 서정적인 분위기를 돋우는 2악장 그리고 왈츠풍의 3악장을 지나서 마지막 4악장에서는 어둡던 주제가 밝은 기상의 마장조로 바뀝니다. 결국 모두 함께 승리의 나팔을 불죠. 좀처럼 의욕이 나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큰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 꼭 콘서트에 발걸음 하셔서 재충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콘서트 안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클래식과 일상의 연결,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좋은 일이 한가득 생길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